의미가 있었습니다. 저 성밖에 없어. 아까 느낌 자체는 중국에서 온 성 같은 느낌으로 부시부시 이런 스타일이야. 부시부시. 네, 이제 저는 소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모델이었어요. 왜 말 안 해요? 아,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19살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피팅 아시나요? 쇼핑몰 피팅을 예전에 잠시 한 좋아. 3년 정도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우! 다 같이! 아, 간단하게 모델 포즈 한번, 모델 포즈. 한번 가자. 아니에요, 모델. 몸매가. 한번 갈까요, 잠깐만. 아우, 다리가. 좀 길게 찍어주셔야 돼요. 좀 안 됩니다. 누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정확히 밑에서 좀 찍어주시고요. 저 빼야 돼요. 되게 밑에서 찍고 계세요. 어때? 좀 나오나요? 아, 점점 과해집니다. 이러다 보면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 있잖아요. 과해지는 버전. 업그레이드 버전. 뭐 또 뭐 있나요? 잠시만. 잠시만 뭐 있나? 네, 여기까지.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예. 마지막에 깊은 한숨을 하고. 아, 예전에 또 피팅 몰드도 하시고.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코 테이고요. 저는 부산에서 살다 왔고요. 제 취미는 야구를 보기입니다. 야구 보기입니다. 네. 야구. 롯데 자이언츠. 네, 롯데도 좋아하고요, LG도 좋아합니다. 오.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 네. 그냥 야구 보는 거가 좋아서 딱히 막, 뭔가 싫어하는 팀은 없고요. 야구장 가면은 막 맨날 전광판 이런 데 잡히고. 화면에 잡히고. 아. 이래서. 아, 하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춤추면서. 네. 좋습니다, 다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코어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지영입니다. 네, 저는 에이코어가 되기 전에 이제 선배님들, 지금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 가이드나 코러스로 이제 보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에이코어의 보컬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에이코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도중에 우리 금호동 LG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우리 저 잠깐만 자 야, 이름 나 다 알아 다 알아 지영 씨 우리 그리고 태희 씨 태희 씨가 말씀하시잖아 맞죠 LG도 좋아한다고 네. 금호동 LG가 우리 LG 팬이시거든요 바로 별풍선 100개를 또 유니폼도 입어요 오 진짜로 네, 맞아 관계 없는데도 입고 다니고 막 그래 네, 저 딱 한 번 했어요 유관상과 오 유관상과 했나 네 아니 제가 롯데 되게 좋아하는 광팬이거든요 제가 아, 제가 롯데에서 빠른 86 하면 좀 유명해요, 저도. 네. 왜냐면 제가 등에 빠른 86이라고 제가 박아놓고 다니거든요, 제가. 네, 등번호가 무슨 뭐, 무슨 이대호 40, 뭐 10번, 무슨 뭐, 홍성은 그게 아니고 저는 빠른 숫자 86. 제가 빠른 86이어서, 예. 근데 저희, 우리 부산 사람들은, 예, 롯데 말고 다른 팀 응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요. 잠깐만, 그럼 부산분, 우리 부산분이. 우리 그 케미 씨는 부산에 한 뭐 언제까지 계셨나요? 부산에 14살까지 있었어요. 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있다가 그러면 아이돌 준비하시려고 아예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 부모님 직업 때문에. 근데 어쩌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뭐 군인이세요 혹시?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왜냐면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기가 진짜로 뭐 군인이거나 아니면 로또에 되거나 뭐 둘 중에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왔고 예. 사투리는 많이 안 쓰시네 그래도. 사투리 아예 안 쓰지 않아요 저? 아 얘까지는 예. 잘 고친 편이 어려서 빨리 고친다. 네네. 그래요. 스펀지처럼 아주. 어디 서울인 거 어때요? 서울이니까 아우 좋아요. 살고 싶어요. 여기. 부산이랑 좀 틀린 점?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일단 좀 홍대랑 가로수길에 멋있는 남자가 많아서요. 전현영. 아니 부산도 멋있어요. 부산도 국제시장이 지나가다 보면 아저씨들 많아요. 예. 아니 아니. 괜찮은 아저씨도 많고 떡볶이 사는 아저씨도 많고. 근데 부산이면 부산 사람이시면 아실 텐데 김밥 튀김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김밥 튀김. 네 여기는 김말이 튀김이더라고요. 한입 배워 먹다가 김말이여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네. 제가 부연샘을 주는 부산은요. 참고로 여러분들 김말이 튀김 있죠. 근데 부산에서는 그 꼬마 김밥 아시죠? 네. 그 거기다가 밀가루를 싸서 이제 먹어요. 맛있겠다. 예, 저도 부산 사람이거든요. 예. 아, 이런 정말 예. 예, 그러니까 꼬마 김밥을 잘라서 밀가루를 이제 덮어서 이제 먹어요. 김말이가 없어요.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깨물어 먹는구나. 김밥이 없어. 맞아 김말이 나와. 그러면이 갑자기.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또 문화적 차이 있잖아요. 뭐 순대 그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은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고 서울은 소금에 찍어 먹고 뭐 이런 또 차이점들아. 언니 때문에 불떡 처음 먹어봤었는데 네. 말해줘가지고. 맞아. 물떡 먹고. 순대꼬치 저희는 오뎅 넣어 먹는데요. 그 물떡을 불려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오뎅.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있어요. 제가 그 간장을 찍어 먹어요, 제가.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가래떡 이제 가래떡. 가래떡을 이제 그 오뎅처럼 이제 찍어가지고 물에 불려서 그리고 이제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안 늘어나요?
뺄 때 되게 맛있었어. 아,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늘어나진 않아요. 예, 그렇죠. 뭐 껌까지는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죠. 껌 같은 걸 우리가 우리가 너무 떡을 껌처럼 만들지 맙시다. 예, 국민 주시에 아시겠죠. 오징가게 물떡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뭔가 창업의 꿈을 이루고 싶고 우리 정말로 에이코를 위해서 뭔가 분식점 하나 내고 싶으시면 진짜 관리실 거예요. 꼭 그렇죠. 물떡 그리고 꼭 순대는 초장. 그렇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 꼬막 김밥 튀김. 튀김. 아시겠죠? 예. 튀김. 좋습니다. 오늘 뭐 토크가 김떡순으로 약간 이어지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저기 태희 씨도 네. 어 부산에서 이제 계시다 올라오셨는데 어떠세요? 네, 저는 스무 살 때 올라왔고요. 어 대학교를 서울로 와가지고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케미처럼 그렇게 어리지 못해서 사투리를 완벽하게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서울에 와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산에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서면, 부대 이렇게 번화가가. 근데 서울에는 그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놀 곳이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구경할 것도 오~ 많고. 오~ 좋다, 좋다. 아니, 우리. 인생 얘기를 들었어. 아니, 우리 태희 씨 같은 경우 뭐 이런 말 좋잖아요. 되게. 아, 서울에 왔더니 되게 뭐 공부할 것도 많고. 그렇죠. 학교도 좋은 데도 많아서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놀 데가 많아서 좋아요라고. 놀 데가 너무 많아요라고. 좋습니다. 어, 부산 어디 사셨어요 혹시? 저는 사직동. 어, 네. 아 그래서 야구를 네, 또 좋아하시는구나. 좋겠어요 제가. 그렇죠. 야구장이 사직동이 있거든요. 오, 어. 그렇죠. 예. 저도 또 부산 출신이다 오세요. 보니까. 예. 근데 아까 전에 또 우리 태희 씨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투리를 네. 완벽하게 못 고쳤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예 못 고쳤어요. 예. 정말로. 저는 순간 여기 부산 서면인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는 아니. 아, 제가. 아니. 연습하면 나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어 저기 뭐냐. 저는 순간 부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앨범. 어 지금 앨범 얘기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네. 우리 앨범 소개 한번 어떻게 네? 우리 1집부터 해가지고 한번 소개 한번 듣고. 어 1집은 저희가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에이코어의 데뷔부터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4년도 7월 달 말에 이제 케미, 민주, 저 이렇게 세 명에서 래퍼 둘과 보컬 한 명으로 유닛 활동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곡명은 페이데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네, 월급날을 소재로 한 일렉트로닉 힙합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9월 달에 이제 5명 완전체로 활동을 했죠. 이제 정식 데뷔를 9월 달에 했는데요. 네, 벚꽃이라는 곡으로 되게 강한 군무가 포인트인 퍼포먼스 곡으로 네,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이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저 1월 달에 Always라는 곡이 나왔죠? 네, 바로 이겁니다. 짜잔. 여기 있다. 와! 네, Always라는 앨범에 Always라는 타이틀 곡으로 저희가 컴백을 했는데요. 어, Always라는 제목처럼 항상 나쁜 뭐 잘못, 나쁜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남자들, 남자친구들한테 뭐 귀엽게 좀 너 이제 너한테 끌려다니지 않을게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귀엽진 않고요. 네, 귀엽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귀여우려고 노력했어요. 네. 저희가 되게 공들여서 이번에 찍었는데요. 네, 잘 들어드릴게요. 보여드릴까요? 자 우리 앨범 한번 자, 와 우 저희가 이번에 이 자켓만 하루를 꼬박을 찍었어요. 이승환 뮤비에 나오셨나요? 그럼요. 오, 그럼요. 많이 나왔잖아요. 신부작 중에 나왔습니다. 민주 케미. 네, 민주 케미. 민주 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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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케미야. 민주 케미. 그리고 케미다야. 케미다야. 그리고 이제 접니다. 자, 우. 본인 때 갑자기 톤이. 그래요. 저는 이름도 안 가는 순간 제가 바로 가야 돼. 네, 이거는 언니들 두 명입니다. 연장자. 이게. 김태연입니다. 섹시 컨셉이에요. 제일 섹시하게 나왔어요. 섹시. 원래 섹시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네. 느끼실 텐데 본인이 아 저희 섹시라고. 아니 이, 저희 중에서 제일 섹시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제시카 닮았죠. 고마워요. 아, 그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제시카 선배님? 닮은 거니까. 외국에 제시카 분 뭐 아무나. 저희 친척 중에 미국에 있는 이게 지영입니다. 와. 운동한 몸이 잘 드러나 있는 청피해요. 저희가 근데 사실 이렇게 검은 칙칙한 모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또 밝은 느낌도 이제부터 여러분들 밝은 모습 나옵니다. 저희가 이 사진을 더 좋아해요. 어, 가장 좋아하는 사진 한번 맨
길거리에 있어요. 아, 그 단체로 앉아있는 거. 제가 이거 아직 정독을 못했나 봐요. 이거. 저희가 이 야, 나는 머리가 하얀 사람 안 보여. 외국인. 개인적으로 저희 곡이랑 이 하얀 컨셉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희 앨범입니다.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 만약에 방금 좀 사진이라든지 좀 제대로 못 보셨다면 앨범을 직접 구매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쵸?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나요? 인터넷. 네. 인터넷에서도 살 수 있고 또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서점에서도 아마 요즘에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 원대입니다. 우리 또 아, 그래요? 구걸하는 거? 만, 아니 확인해드릴게요. 만 900원인가 만 200원, 만 1000원인가 200원.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본인도 자세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입니다.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 에이코어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음에서 우리 에이코어를 꼭 검색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다음에서 에이코어가 실시간 만약에 검색에 이름을 나타낸다면 어떤 우리 공약을 걸어주실 거죠? 테이가 코믹 춤추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아니 막춤이 잘 제가 되게 막춤계의 새로운 떠오르는 샛별. 샛별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노래를 안 듣는 것 같은 거 다 듣고 그거에 맞춰서 되게 뭔가 자기만의 뭔가 절도 있게 행위 예술을 해요. 약간 옛날 그 공국진 여사처럼. 그렇죠. 공국진 여사 아시죠? 내가 말했잖아. 말해도 되나요? 병신춤. 비움시우춤. 너무 이쁜 반올림 나오고 이승훈 뮤비에 나왔던 우리 아니, 여성분의 왜요? 입에서 비움시우춤. 행위 예술입니다. 그렇죠. 예술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실시간에 오르게 된다면 저희 Always 노래로 제가 꼭 코믹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믹춤. 또 서로 봤으니까 안 되네요. 자. 코믹춤. 만약에 오늘 제가 긴급 제안, 만약에 우리 에이코어가 실검 5위 이상 찍는다면 태희 씨를 주축하에 나머지 분들까지 아, 예. 네. 코믹춤 괜찮죠? 대신 여러분들 아 정말로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만약에 코믹춤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바로 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코믹춤 한번 못 보여주겠어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서 우리 에이코어가 실검을 오를 수만 있다면 그까 코믹춤 뭐가 안 되겠으면 지금 바로 다음에서 에이코어를 찾아주세요. 야!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에이코어 준비하면서 준비 기간은 한 얼마나 됐나요? 준비 기간은? 저희 각자 다르지만 저희 다 같이 준비한 거는 네, 2년 정도. 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뭐 에피소드 좀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좀 힘든 점 저희는 항상 즐겁고 항상 일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이제 인터뷰 같은 데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둘이 이 친구에게 되게 일어나는 일마다 다 특이해요. 왜 태희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에피소드 제조기네요, 약간. 예, 네, 그렇죠. 약간 뭐 갑자기 막 다리 뭐가 묻어 있어서 보면은 다 태희한테만 묻어 있고 네. 다 같이 공통적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 언니한테만. 저희 요가 매트 되게 깨끗하잖아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누구 게 되게 새카매져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름 뭐야 다 써놨었거든요. 전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뭐야 이거 누구 건데 이렇게 더러워 새카매졌어. 봤더니 태희. 약간 뭐 뭔가 네. 이상한 네. 이상하다. 네, 막 다 같이 똑같이 의자에 앉았는데 태희 의자만 부서지고 그런 거. 아 제가 많이 애들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춤추다가 약간 이렇게 치고. 저희 별명인데요. 때려받는 태희. 약간 그런 느낌. 때려받는 태희. 때려받는 태희. 학교 다닐 때도 똑같이 떠들어도 꼭 걸리는 스타일. 아, 네 약간. 맞아요. 약간 맞아. 같이 자도 본인만 갖다 걸리고 네 약간 문제가 되는 스타일? 눈에 띄는가 봐요 제가 동선이 커서 그런가 봐요 제가 좀 크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툭툭 치고 화성입니다 같이 막 떠들다가 마지막에 네. 조용해졌는데 혼자 또 한 번 더 해서 혼나고 네. 맞아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그 뮤비 촬영 때 이제 촬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지영이 얼굴을 이렇게 팔꿈치로 쳐가지고 제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네. 했었죠 그때? 헷갈 밀바 진짜 진짜 뮤비 촬영 도중에 찍기도 전에 아니요 시작도 안 했었어요 네. 스탠바이 할게요 이제 슬슬 준비해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엄연수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멍들고 막 이랬어요 아니 춤을 항상 격해져 근데 여기 사실 춤이 되게 이렇게 예쁘게 설명상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약간 로봇 제가 다시 한번 공식적인 아니에요 언니만의 매력이 있으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영이한테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지영아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자, 우리 대시 그냥 네. 그냥 우리 분들 중에서 우리 네. 뭐 안무 연습하실 때 네. 그냥 딱 추는 버전 정도 그냥 네. 추는 버전 그리고 본인이 추는 버전 한번 차이점 한번 우리 아~ 보시죠. 그렇죠. 그냥 우리 그냥 네? 다른 멤버가 춰야 되나요? 아, 본인이 한번 본인이 딱 했을 때 우리는 원래 이 정도인데 저는 이렇게 춥니다. 뭐 한 아, 비교 한번. 본인도 원래 이 정도 안 했었어요. 제가 고친 건데 네. 이게 이제 그냥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원래는 저희가 You are away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예, 네. 본인은 경케미가 저한테 머리 없는 아 지금 머리깔이 좀 있나 크크크 그래? 언니 화면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항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와 항상 이 필요 없어를 이렇게 90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안무입니다 원래. 원래 이러니까 제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러고는 못 씁니다. 사과드릴게요 지영아. 아우 진짜. 아 진짜. 비웃음 좋습니다. 비웃음. 야. 빅잼이. 여러분들 방금 그 기럭지 보셨죠? 야. 그 기럭지로 뭔가 오늘 코믹 춤을 춘다면 정말로 뭔가 좋은 그림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실시간 검색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음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코를 꼭 검색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팬카페 한번 소개 한번. 네. 팬카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팬카페. 네 저희 팬카페. 많이 들어가니까. 네 사실 팬카페가 공식적으로 생겨서 막 활성화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가 제가 처음에 팬카페 회원수를 봤을 땐 100명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70몇 명? 이래서 아, 좀 우리 암울하다 했는데 요즘에 우리 뭐야 300명 넘었잖아요. 그죠? 300명 넘었나? 200명 넘었나? 네 300명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 일어나자마자 회원수부터 확인하고 댓글 달려 새벽에도 막 댓글 달다가 잠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가입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하나하나 댓글도 달고 열심히 저희가 더 네.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저희. 네. 아침마다 눈 뜨면 지영이는 회원수부터 맨날 회원 몇 명이에요 오늘 막 217명이에요 네. 맨날 말해. 저런 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뭔가 그 야간 자료서 감독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잘 봅니다. 매 눈으로. 좋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아직도 우리 에이코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에이코 또 에이코가 어떤 뜻인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에이코 간단하게 소개 그리고 또 본인들 소개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에이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 오브 코리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코리아의 A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A가 될 거예요. A. 그죠? 네, 그럼요. 네, 저희 에이코어는 힙합 기반으로 한 곡을 퍼포먼스를, 네, 퍼포먼스를 되게 강조하는 그룹이에요. 저희가 안무에도 항상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장르는 이제 힙합을 기반으로 한 곡인데 벌써 세 곡을 냈었습니다. 네, 페이데이는 일렉트로닉 힙합으로 되게 신나는 곡이었고요. 네, 비우티고, 그래서 벚고라는 곡은 굉장히 강한 카리스마 있는 군무가 있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Always라는 곡으로 활동 중이고요. 1월 달에 나왔는데요. 그 곡은 여성미가 좀 많이 강조됐죠. 그래서 제가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도 보실 수 있게 네 어쨌든 저희는 카멜레온 같은 걸그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카멜레온이네요. 네, 네 저희는 카멜레온. 많은 카멜레온입니다. 많은 매력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장르에 굴하지 않게 네, 여러 모습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색만 보면 다 카멜레온 같아요. 아 색이 다 다르구나. 사실 저는 보라색, 하늘색 다 해봤어요. 와 네. 맞아. 은색. 베지터. 베지터는 야. 네, 제가 하늘색 진짜. 머리를 하고 베지터 같은 그 옷을 네. 입었었어요. 네, 굉장히 지금 사실 저를 보시는 분과 벚꽃 때 저 모습을 보시는 분은 보시면 베지터 멤버가 바뀌었나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예뻐졌다 이게 아니라 그때가 너무 강했어가지고 네 좀 하늘색 머리를 하고 이제 막 바지 입고 추는데 아 네 사실 저 제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네 전 늘 그리고 저희 1집 때는 검은 머리가 없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내가 보라색 제가 보라색 머리였고 네. 1집 때 저는 누가 무슨 머리였지? 저 무슨 색인지 환타가 네. 별명이에요. 근데 에이코가 된 순간부터 계속 노란 머리예요. 여기 막 반삭도 있었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외국인 며느리 같지 않아요? 나토시아 안녕하세요 크리스틴나예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틴나예요. 목 아파. 내 목이 아파. 자 소개 계속. 크리스틴나예요. 크리스틴나. 아 저거 크리스틴나라고. 페이스북에서는. 네 저는 반올림 3에 출연했던 아까 저 반올림 3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저는 저를 기억 못하고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어제 찍은 사진 같다고 애들이 그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사진을 보여줬는데 네. 언니가 어제 찍은 거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 아니야 어려워. 이거 중학교 때야. 사실 6학년 때부터 이 얼굴이었는데 그 뭐지 그때 너무 일찍 늙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언니라니까 혼자 방부제 먹는다니까 방에서요? 방에서 몰래 방부제 먹을 거예요. 언니 뭐 먹어요? 저 나쁜 애 아닙니다. 네 저는 다이아고요. 26살입니다. 26살입니다. 네. 여기 막내가 언니 옆에 있네. 네 안녕하세요. 아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잘 저희를 잘 몰라가지고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예. 저는 97년생 19살 에이코어의 막내 래퍼 케미입니다. 네 날 것 많이 들어주세요. 어 뭐야 Always도 많이 들어주세요. 저희 Always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케미 유명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우리 케미. 예. 우리 케미. 인기가 참 많아요. 외국인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요. 아 외국인한테? 국내 분들은 아닌데 외국 분들 위주로. 아 옛날 팬들 사랑해 주세요. 저 많이 이뻐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좋습니다. 얼굴 보고 해야 돼 맞아. 우리 얼굴 보고 노래 가자.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보신 우리 에이코어입니다. 아 지금 바로 다음 검색창에서 우리 에이코어를 꼭 검색해 주시고 오늘 만약에 에이코어가 검색어 순위에 오른다. 그러면 우리 태희 씨의 너무나도 긴 기럭지로 우리 막 댄스 그냥 아주 그냥 네, 단체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5위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단체로 우리 너무나 이쁜 우리 신인 걸그룹의 그런 막장 댄스를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에서 우리 에이코를 에이코를 꼭 검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중간에 제가 또 글을 좀 보다 보니까 리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직 뭐 리더가 없으신 건가요 혹시? 아직이 아니라 저희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부터 없는 체제로 했었어가지고요. 저희는 사실 리더 없이도 굉장히 별 불편 없이 잘 지내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맏언니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우리 다혜 언니가 책임감도 있고 좀 똑똑해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몰아주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부담을 주긴 싫어서 저희가 이제 리더는 없는 걸로 가되 저희끼리 되게 의논도 많이 하고 항상 회의도 하는 그런 스타일로 잘 네, 살고 있습니다.